오른쪽 히로가 끝나고 하는 빠라다와 왼쪽 히로가 끝나고 하는 빠라다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좀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빠라다는 같은 빠라다이지만 다르게 해야 더 린도 이꼬모도 하다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히로를 하고 빠라다를 하면 이렇게 여자의 바깥쪽으로 발을 대줍니다. 다양한 풀이가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히로를 하고 끝나면 이렇게 안쪽으로 사이에 빠라다를 합니다. 역시 다양한 풀이가 나오겠죠. 사카다 콘 엔노스케 바깥쪽으로 빠라다. 오른쪽 히로 안쪽으로 빠라다. 왼쪽 히로와 오른쪽 히로의 빠라다를 안쪽 바깥쪽 다르게 풀어나가면 좀더 단계로와 즐겁게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네, 땅고는 재밌어야 합니다. 무조건 재밌어야 됩니다. 재미는 심플함에서 조금 벗어날 때또 재밌어집니다. 반드시 바깥쪽 빠라다와 안쪽 빠라다를 다르게 활용해서 즐거운 땅고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네, 꼭 한번 해보시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스타 아스탈 루에고. 루에고.